선생님, 이거 어떠세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 야, 이 수많은 고양이들이 다 나의 친구 같고. 친구 같죠? 나도 좀 마음이 많이 온화해졌어, 지금. 근데 요즘에 뭐 안 좋은 일이 하나 퍼진 것 같더라고요. 뭐, 전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자리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기는 해. 홍만이는 내가 정말 오래 전부터 지켜봤던 동생인데, 내가 항상, 항상 생각하고 있지. 저는 정말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정말 책임질 수 있고요. 제 키만큼 자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친구 그냥 매니저인데. 아, 매니저예요? 매니저인데 얘는 좀 문제가 많아. 씨름부 선배님이세요. 아, 나시름 이거. 네, 근데 몸이 여전해. 예, 네, 많이 살쪘어요. 빼야지, 운동 좀 하고 그래야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홍대 왔으면은 홍대 구경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렇지. 한번 이뤄줍죠. 이랬으면 돼요, 일단은. 이랬으면 돼요. 부담스러워. 아니에요, 아니, 부담스러워 없어요. 야, 부담스러워. 네? 뭐 하는 건데 지금? 응? 야, 뭐라고? 하나, 둘, 셋! 어떠세요? 대표님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심이에요. 야, 그날 2007년도인가? 앨범 내던 적 있었잖아. 아, 예. 그때 좀. 오, 오케이. 내 사랑이 이뻐지네. 오, 오케이. 가은 씨. 안녕하세요. 우리 비서야, 비서.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리 앉으세요. 네. 야, 이거 지금 어디? 야, 영화 같은 지금 장면이. 김비서. 네? 남자친구 없지? 네. 응? 우리 홍만이가 진국이야. 이거 잘 어울리네. 여자친구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스튜디오스 만나자. 언제 10년 전에 얘기하고 있어? 10년 전에 얘기하고 있어. 아니, 나 이렇게 김비서가 이쁜 줄 몰랐어. 진짜 아름답네 오늘. 야, 김비서 홍대 구경 좀 시켜줘. 저한테 왜 그래? 제가 이 홍대에서 좋은 추억을 남겨드릴게요. 야. 어떠세요? 김비서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안 돼. 가은 씨 둘 중에 누가 나아요? 만약에 인류가 멸망해서 두 사람만 남는다면 전 그냥 죽을래요. 놀러 와. 얘는 그냥 목이 빠졌으면 좋겠다. 벗어. 대단하네. 이게 막 홍대 구경하고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전하고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피자 두 판 시켜가지고 한 조각도 안 주시던데. 놀러 와. 네. 그냥 시원시원하네요 여기 오늘. 나는 홍만이 일본 딱 하면 딱 생각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요? 흥가. 그것도 그냥 흥가가 아니에요. 정말 아리따운 분이 나타나고 이럴 때는 흥가. 만약에 이 친구를 만났을 때 기분이 안 좋아요. 이리 와봐. 흥가. 이런 느낌이에요. 대단하다. 우리 김비서 랩 한번 보여줘. H.U.G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랩도 잘하고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일로와. 일로와. 아니 뭐야 이거. 아이 나 진짜 마음에 드네 우리 홍만이네. 너는 랩할 줄 알아? I believe 난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어. 맞아라? 알지? 일로와. 오늘 당장 회사 가가지고 조직도를 짜야 되겠다 다시. 지금 사실은 양아친이라는 곡을 심도 있게 만들었단 말이야. 예. 근데 그걸 불러야 될 양아치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뮤직비디오도 진짜 실제 양아치들이 나오는 거야. 너 이제 양아치니 하면서. 일단은 우리 홍만이가 또 미녀와 야수의 컨셉으로 또 부르는 건 조금 식상할 것 같고 차라리 야수를 한 명을 찾아가지고 야수와 야수로 가는 거야. 야수와 야수. 귀여운 컨셉을 좋아하는데. 좋았다. 아름답네. 그것도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귀여운 거죠. 우리 김비서처럼.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먹으려고. 아니 코를 왜 찔러요? 죄송합니다. 와. 이래서 한번. 사랑하거든 키티를. 눈 감아.
준비서가 키티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홍만이랑 슈퍼스타 K 도현이랑 야수와 야수로 데뷔할 수 있었는데.